발표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발표를 해주실 성북구청 김영미 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발표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를 받은 성북구청 도시디자인과 김영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그 성북 대학도시 성북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네, 발표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성북구에서 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추진 현황과 그 다음에 캠퍼스타운 거버넌스 구성 및 확대라는 순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축사에서 김세영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세계 주요 도시는 대학을 지역 활성화의 핵심으로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에 그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은 뉴욕이 그 뉴욕 경제의 그 다원화, IT 또 하이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 뉴욕 맨하탄 앞에 있는 루즈벨트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코넬 대학과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를 유치하였고요. 피츠버그 시에서는 1950년대 아주 철강 도시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근데 그 산업의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낙후된 지역으로 이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현재에는 보건, 바이오, IT 도시로 이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에 피츠버그 대학하고 카네기 멜론 대학은 대학 역량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라든가 생명공학 등 첨단 산업을 이제 유치해서 첨단 산업의 도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고용이 창출되었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했고요. 그에 따라서 2009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를 보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대학 밑집 도시입니다. 서울은 청년 특별시라든가 대학 특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52개의 대학이 지금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해 12만 명의 졸업생 인수를 배치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런 풍부한 인력이라든가 기술력, 시설 자원들은 대학은 청년과 지역 활력의 핵심 자원이자 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주도해야 할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도전과 패기가 실종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청년 일자리의 부족은 한국을 9급 공무원 열풍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현상을 만들어냈고요. 매해 증가하고 있는 청년 주거 빈곤율이라든가 청년 인구의 감소 이런 것들이 지금 도전과 패기를 실종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 문화로 활성되어 가고 있는 지역도 활력을 잃고 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자체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요. 학년기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등록금의 동결이라든가 인하 등에 따른 수입이 감소되면서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도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심화와 서열화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대학의 공공성이 침해받는 대학 평가라는 그런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청년 문화로서 활성화되어가는 지역도 활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대학 문화가 사라지고 활기를 잃어가는 대학가가 지금 속속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2000년대 이후에 각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캠퍼스를 아주 굉장히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취업 경쟁 속에서 대학만의 문화를 가꾸고 향유하는 여유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특색 있던 대학가 거리는 아주 획일화되어가고 창조적인 문화는 없어지고 거기에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대학과 함께 청년과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자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즉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대학의 그 동력과 공공의 종합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중심의 활력 있는 대학과로 전환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창업을 육성하고 주거 안정화와 문화 특성화, 상권 활성화, 지역 협력 등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으로는 성북구 캠퍼스타운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7개의 대학이 있고 8만여 명의 대학 인력을 품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대학 밀집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학의 분포도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특성화 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또 창업 문화 인프라가 충분하고 지역 협력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들은 앞으로 성북구 발전에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성북구는 이러한 캠퍼스타운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2016년에 고려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간의 MOU를 체결해서 서로의 시범사업 추진에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유일의 전담부서를 설치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치구 내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북문화재단과 협력해서 대학교 지역 협력 수업을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실행되었던 대학들의 사업 진행 모습입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동 종합캠퍼스타운 사업에서는 스마트 스타트업 스튜디오 6개소를 개소하고 캠퍼스타운 창업 경진대회를 3회 실시하였으며 지역 연계 수업을 정규 수업 과정에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안암동 캠퍼스타운 축제를 지역 상인들과 연계하여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성대 당뉴형 캠퍼스타운에서는 청년 창업 상성 큐브와 예술가 레지던스를 개소하였고 역사 문화 예술 해설가를 양성하고 장수마을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외 대학들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사업 내용은 이어지는 발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보다 성공적인 성북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해서 지역 현안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컨퍼런스 포럼 등을 통해서 대학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보 공유의 확대 등 대학과 공공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성북구는 대학과의 협력 증진 방안을 위해서 캠퍼스타운 거버넌스 기반을 조성하고 전담 조직 강화 및 사업 실행 방안 다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 진행되었던 대학과 공공의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해서 2018년에는 캠퍼스타운 컨퍼런스를 정기화하고 실무자 중심의 현안 논의와 정보 공유를 위한 포럼을 개최해서 지속적인 협력을 추구할 것입니다. 또한 캠퍼스타운 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사업 실행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조성 및 거버넌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담 조직의 기능 및 역할을 확대하고 서울시 공모 사업의 지속적인 참여와 부처별 연계의 사업을 발굴하고 또한 SH 등 공공기관과의 창업 주거 분야의 협력 사업 발굴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대학과 공공의 지속적인 상호 교감과 협력을 통해서 성북구 캠퍼스타운을 만들어가는 것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